노부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개그 듀오이자 15년 차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 나비씨, 이혜리씨, 강민경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개그 듀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약간 유일한 듀오라고 소개를 할까 봐 앞으로. 네, 네. 유일한 네, 여성 듀오 리더 이혜리입니다. 네. 와! 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아니고 둘째 강민경입니다. 야. 저희가 이제 두 사람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다비치를 좀 섭외를 했는데 네, 아, 유키즈 섭외를 누가 먼저 들으셨어요? 같이 들었어요. 같이. 아, 진짜? 같이 아, 기획 소속사에서? 네. 어떠셨습니까? 유키즈에서 좀 섭외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일단 이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두 사람 특집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특집이면 네. 아, 이상한 특집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좀 다른 좀 더 다른 네. 저희의 결과 좀 다른 특집이라면 고민을 해봤을 법도 한데 네. 두 사람 특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딱이다 해야 돼. 아. 혹시 그러면 두 분도 유키즈를 좀 즐겨 보시는 편이셨나요? 아, 그럼요. 네네네. 아니 벌써 다비치가 데뷔한 지가 15년 차입니까? 아유. 야. 진짜 와. 너무 오래됐죠. 다비치가 2008년에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야 근데 그 2008년이 여러분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박 터지는 네, 그런 엄청난 초대박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해가 2008년입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엄정화 씨, 이효리 씨, 비, 동방신기, 원더걸스, 빅뱅, 주얼리, 와우.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야 신인으로 아이유, 샤이니, 2PM, 2AM. 아, 아이유 씨도 있어. 가요계 2008년이 완전 와, 10점 만점에 10점. 박 와. 터지는 해였어요. 남았네요. 네, 진짜 무엇보다 이 두 분이 또 다툼 없이 맞아 맞아 둘이라고 안 싸울 것 같아요. 둘이어도 싸워요.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 그 조남지대 롤 무대 여기다 조남지대는 끼지 마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 자주 싸우세요? 아 저희는 직접적인 타격만 빼고 다 했어요. 주로 체스트 푸싱을 많이 해요. 야! 체스트 푸시. 확 와닿네. 아, 두 분은 없었어요? 저희는 진짜 싸운 적이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성 높인 적도 없어요, 두 분? 언성은 근데 기본이에요. 약간 대화를 언성은 원래 좀 톤이 높아서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면 싸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싸움으로 좀... 오해할 만한 상황은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건 늘. 아, 있어요? 늘상 있어요. 대화를 좀 크게 해서. 아니 그 데뷔 15년 차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혜리 씨가 21살, 민경 씨가 16살. 왜? 야. 진짜? 몰랐어요? 중3배였으니까. 그 두 분이 좀 첫인상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좀 어땠는지. 네, 기억이 나죠. 어땠어요, 민경 씨는? 뭐 얼짱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얼짱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얼짱이래요. 아, 제가 얼짱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강민도 그러니까. 네, 뭐, 사진은 뭐 얼짱 사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예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복이 딱 나왔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네. 그 당시에는 그 각 구별로 동별로 뭐 얼짱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쪽 얼짱이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에는 못 끼고 그러니까 미니홈피로 소소하게 그러니까 소소하게 어디? 아 저는 일산에서 아 일산 얼짱 일산 얼짱 우리 그 민경 씨는 생각이 납니까? 우리 혜리 씨 봤을 때 그 첫 느낌이 근데 저희가 그 소개를 제가 좀 잘못 받았어요. 언니 소개를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너랑 같이 이제 팀을 하게 될 혜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뭔가 사물을 본다고 뭐 경미대 아니면 뭐
해갖고 전혀 연예인 할 상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왜냐면 전혀 그 자리에 같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여기서 거예요? 끊으면 아니 여기서 강조, 끊으면 강조. 여기서 끊으면 아, 너무 오해가 커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오해를 하게끔 아, 어 이제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네. 그랬다는 얘기군요. 어, 이게 좀 이게 다양하네요 그런 게. 어, 많아. 어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 어, 네. 어. 알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서로를 좀 보았을 때 이거는 정말 많이 변했다. 혹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외향적이어지고 인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많이 밝아졌어요. 아니요, 밝기는 원래 밝았는데 네. 사회성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청 보수적이고. ISFP죠? 네!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ENFP. 저는 ENFP. 네, 네, 네. 제가 ENFP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아시죠? 아, 알죠, 알죠. 아,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아 잠깐만, 근데 저는 세호 오빠랑은 달라요. 아, 제가 뭐라 했어요? 조금 달라요. 저는... 다른 건 ENFP잖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ENFP잖아. 어, ENFP. 맞아, 그건 똑같아, 우리. 아니, 자꾸 조용히 하라는 거야? 자꾸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아서. 아니. 어, 민경 씨는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집이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데, 저는? 네. 아, 일단 들어볼게요. 아까 엮는 게 아니니까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언니를 만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지고 제가 조금 더 오히려 좀 내향적으로 변한 맞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팀을 하면서 롱런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걸 안 해요. 그래요, 서로. 그래가요. 네,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부부 사이랑 똑같은 맞아, 거. 맞아, 맞아. 감정을 막 되게 좋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걸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고 많아. 싸울 일도 없고 네. 한 것 같아요. 혹시 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좀 있어요? 너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싫어하면 안 돼. 왜냐면 네가 그렇기 때문이야. 아 근데 사람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이 생각하고 맨날 똑같은 밥 먹지 않잖아요. 햄버거 먹고 싶다가 고기가 다른 게 먹고 싶고 뭐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 아침에 오늘 뭐 먹지 했어요. 막 둘이 얘기하다 그래 그럼 끝나 고기 먹자 해놔요. 그럼 저는 고기 생각만 계속 해요.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체면을 제가 계속 돋궈요. 고기를 먹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스케줄 끝나고 차 딱 타서 예,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아 나 피자 땡기는데 이래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예를 들면 제가 뚝심을 지켜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저는 혼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좀 맞아요. 가고 싶으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요, 진짜. 갑자기 약속 취소되면 되게 좋고.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맞아요. 보고 싶어. 맞아요. 근데 좀 다음에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황 보자예요. 상황 보자. 왜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인데. 상황 왜 봐요? 뭐냐면 얽매기 싫은 거야. 얽매기 싫은 거야. 그거에 얽매기 싫은 거야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먼 후 상황을 그 약속을 정하냐고. 나 약속 안 해. 그래서 전 번개가 좋아요. 지금 뭐 해? 이런 게 좋아요. 그것도 또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오케이. 알았어. 다음 타자. 되게 편하네. 그럼 다음 타자. 저도 그래요. 번개. 번개. 오늘 한 잔? 저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왜 오케이 했어? 아니 뭐. 왜 물어봐? 왜 오케이 했어? 왜 물어봤냐 지금. 뭐야. 아니 진짜. 나도 거절할 수 있잖아. 재밌네. 그럼 요거 밸런스 게임 한번 나온 김에. 됐다. 자, 해볼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 모르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모르고 싶다.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난 모르고 싶은데. 그거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해? 알아서 그뭐하러 그때까지 불안하게 살아. 아니 그때까지 얼마나 놀지를 정해야죠. 막 예를 들면 내일 죽어. 그럼 오늘 얼마나 놀아야 돼? 뭐 그냥 살다 죽는 아니 그냥 살다 거죠. 죽으면 되지. 와 오빠 진짜 맞아요. 알면 너무 긴장될 거야. 맞아. 준비해야 되잖아. 나 이제 일주일 평소처럼 살다 가는 거지. 그냥 준비해야죠. 뭘 준비를 그냥 평소처럼 살다 가는 거지. 지호 한 번도 안 와주고.
아니 그거는 아, 또 그게 감성적으로 가면 그래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아니, 아니, 그게 게임이 아니잖아. 여기 가족을 대입시키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저도 아니, 알려준다는데 굳이 그거를 모를 필요가 뭐가 있어. 알면은 그렇지. 내가 10년 뒤에 간다 그럼 오케이 10년 동안 딱 10년 계획을 해서 쫙 세워가지고 이제 딱, 제가 아 근데 진짜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민규 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2대1이길래 그냥 힘실었어요. 나도 붙었구나. 아, 그냥 그냥 힘실었어요. 아, 자 다음 질문이요. 진짜? 상대방이 내 문자 일십 안일십. 자 하나 둘 셋. 안일십. 일십이 나요? 네. 어떻게? 아니 안일십이 낫지 않아요? 아니 너를 아니, 무시한 거잖아. 아니지. 아니 안일십이 낫지. 그럼 일십이 낫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일십이 왜 나? 읽고 나를 씹어? 아 그냥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아 오케이 이 사람 읽었는데 씹었구나. 아 이제 앞으로 넌 땡이다. 오케이 안 보면 되는데 안일십은 본 거야 안 본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막 애매모호하니까. 아니, 그것도 똑같잖아.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읽었어요. 근데 뭐 내 문자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했거나 나한테 1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명쾌하게 오케이. 그 열이 안 받아? 답 안 해? 오케이. 근데 나 열받지 않아? 열받죠. 열받지만 영원히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언니 막 한 달도 안 읽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혜리 씨, 아이 그건 심하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사석에서 봐요. 우연히. 어. 내가 아직 이 사람 문자를 안 읽었는데 언니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 손에. 그게 더 민망스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톡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톡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맞아요. 모든 문자를 다 확인하기가 그거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네.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네네. 아니 근데 평상시에 성격이 서로 지독하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게 이게 파트 한번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아, 한 번도 있어요. 네, 오, 우와,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판넬이 우와.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대박. 이쪽은 하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왼쪽이 확인하고 하려고 갔더니 안 하고 이거는 뭐예요? 보통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래 이거 언니가 잘못한 거야. 왼손 들지 않아요? 제가 가방을 들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네.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17년. 아 그건 한 20년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와 너 이제 강민경이라는 친구랑 혜리야 20년 동안 노래할 거야 라고 누가 시켰다면 못하지, 그때 그치? 그럼 전 못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20년을.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20년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너 앞으로 이제 혜리랑 20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민경 씨와 혜리 씨는 서로에게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냥 제 분신 같은 느낌? 네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제 삶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네네. 뭐 우는 거야? 아니 우는 척 해봤어. 아, 그래? 뭐 보통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될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경이랑 제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초등학교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성인 돼서 일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사실 그냥 전 제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네. 그냥 행운 아예요, 저는. 저는 언니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는. 언니가 없는데 진짜 언니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네 언니다, 잘 둘이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막 잘 모르는 관계에서 되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됐든 놓치고 싶지 않나.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 언니랑 대화를 하는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언니랑 무대에 서면 오늘 내가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무대 너무 긴장된다 이러다가도 그냥 화음 딱 할 때 언니 얼굴 탁 보면은 그래. 되지. 언니랑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왜 울려 그래? 네, 듭니다.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가수 이혜리, 강민경은 어떤 사람인지 각자 서로를 소개해본다면? 제가 민경이를? 네. 민경이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네. 너무 능력이 많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다재다능하죠, 네네네. 진짜. 네네네. 뭐야? 이혜리 씨를 소개한다면? 언니는 끊임없이 저를 반하게 하는 보컬이고 노래가 취미이자 특기인 진짜 보컬리스트. 아, 이거 뭐, 뭐 네. 최고의 이 길에 들어선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멤버가 해주니까 진정한 가수다. 네, 진짜 가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